감독에 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모두 일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결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 역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conclusion of all matters 그랬어요. Conclusion. 이 conclusion이라고 하는 말은 마무리, 결론 그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연설이나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는 이게 바로 conclusion입니다. 오늘 13년을 맞는 은목회 정기 중에도 한 회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임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수고할 임원들을 선정을 하고 또 내년에 할 일들을 계획하는 중요한 한 회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모임입니다. 원래는 장소를 제공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관례였습니다만 우리 최혜근 목사님께서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부득이 여기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했던 왕 솔로몬이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참 사춘기 때, 청년 때 이런 문제로 인생은 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삶의 의미란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솔로몬도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보려고 아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도 많이 샀고 낳게 했고 손때 양때도 많이 늘렸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솔로몬 때는 마시는 잔이며 그릇이 다 금이었지 은은 보배로 취급하지도 않았대요. 뿐만 아니고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이 쌓았고 또 과원도 만들고 과목과 많은 수목을 집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조그마한 텃밭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또 내가 먹을 채소도 심고 또 열매 맺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 거 수목들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일들을 왕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쾌락을 얻어봐도 재물을 많이 쌓아봐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도 해 아래에서 모든 수분은 헛것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의 기쁨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근데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쉽게 손아귀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고 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결론이다. 그러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젊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염색의 길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들을 안하니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속내지 말라. 뭐 이런 그 계명을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자신있게 그런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그
그가 부자예요. 젊어요. 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숨기고 있는 것을 화가신 예수님께서 너는 돌아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돌아와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함을 갖다 버렸어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명령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사도도 대마가 함께 순교여행에 나갔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은목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나 또 동역하신 사모님들이나 70이 되기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온전히 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잘 다름질해 오셨습니다. 인생의 본분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지켰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 관원이 당연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할 일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 구원이 유지된다. 믿음과 행위, 이 율법 문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내지 못했던 멍에다 이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씌우겠느냐. 율법은 우리가 능히 맬 수 없는 조상들도 맬 수 없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사도들까지도 우리도 능히 맬 수 없는 멍에라고 무고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볼 수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죄아래에 가둔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정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받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법, 구원의 법,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달려갈 길이며 목숨보다 귀한 일이라고 바울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은목회 회원들께서 이렇게 은퇴하시기까지 귀한 사명을 맡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진짜 수고하신 분들은 아마 사모님인지 몰라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가운데 애타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남편을 잘 도와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늘까지 대박 없이 은퇴하고 은목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끝까지 잘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노년을 말하기를 네 가지 상식이다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건강의 성실이고, 둘째는 일의 성실이고, 셋째는 친구의 성실이고, 넷째는 꿈의 성실이다. 건강도 잃고, 또 일거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이 노년이다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다른 믿음 우리들에게는 건강이 인생 70고래이란 말이 있어요. 70을 사는 것이 옛날부터 어려운 일이다 얘기했지만, 우리 보통 두 달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70이면 언제랍니다. 인생 70고래이라고 하는 70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했는데, 은퇴할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건강한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혹 강건하면 80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강건하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반려자, 조력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일거리가 왜 없습니까? 매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꼭 이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마쳐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정진총회 및 기도회. 기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자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는지 땀이 흐르고 그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의 여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 동역자들, 선교사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기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일한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친구가 없다고요? 아니, 이처럼 주 안에서 경륜을 잘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만남이 기다려지고, 만남에 반갑고, 우리의 교제가 천국의 교제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두 달에 한 번 모이나,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를 찾아갑니다. 누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분이 무슨 사역을 맡아서 어디 가신다 그러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꿈이 없다고요?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꿈입니다. 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산이 내게 있다.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태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셨습니까? 혹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일지 모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픔을 겪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친구여 너 하려는 일을 하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자기를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먹이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죽기까지, 옥에 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했던 베드로가 입이 막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이나 사랑 고백을 받으시며 스스로 물러갔던
낙심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그분이 이제 내가 너희가 당했던 고난과 나를 위한 수고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출산이 내게 있다.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날, 그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갈 보장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약하고 썩는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아 주님 앞에 영접받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천국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꿈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인내하며 남은 삶도 기쁨 있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겉사람은 낡아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쁨이 있는 노년을 보내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접받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목회가 계속 발전하고, 제가 교계 소식을 보니까 지난달에 은퇴하신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여기 영입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힘을 점점 모아가는 은메커가 되길 바라면서,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 종회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